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남자들이 생각이 좀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결혼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도 별 생각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조금 진지해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굉장히 고심하게 된다. 굉장히 고심하는 남자들은 증가하고 반대로 조급해지는 그분들은 또 증가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제 생각이 없는 예전으로 그저 그분들이 결혼하자라고 하면 어우 고마워하면서 결혼하는 별 생각 없이 나이가 찼으니까 어떻게든 뭐 중매하고 뭘 해서 결혼을 하는 그 시대가 다시 올까?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이 생겨요. 결국은 남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 자, 한번 봅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팽창 사회고 다 연대 책임에서 그 연대 책임에서 어깨를 걸어주는 동료가 증가하고 당연히 그저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돌아가면 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성세대가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랬는데 현재부터 미래의 인구 구조는 그게 아니죠. 자, 이제 연대 책임으로 같이 어깨를 걸어줄 동료 동기가 줄어들어. 세금을 같이 품바이해주고 내줄 이들이 줄어들어. 노인은 증가해. 그러니까 우리가 떠받쳐야 될 구조는 증가하는데 그 떠받쳐야 될 구조가 증가하는 그들을 떠받칠 동기, 동료들은 줄어들어. 그렇게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부담해야 돼.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준조세 증가죠. 결국 이것만 하더라도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뭐죠? 결국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면 집을 사야 돼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집을 사시라. 집에 돈좀 있고 한 10억 물려받을 거 있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래서 그거 지원받아서 그냥 집을 사십시오.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못 지고 알바 없고 알바노. 근데 집을 사는 게 맞다. 아이와 가정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집을 사는 것들은 기성세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가치가 평가액이 많이 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집을 편하게 사도 돼, 생각 없이 사도 돼라고 사회의 분위기상 되어 있죠. 왜? 네가 대출을 왜 갚냐? 응? 그거 나중에 팔때 그냥 팔려고만 하면 다 가격 올라 있고 평가액 굉장히 높고 그러면 대출 그거 오른 상태에서 팔고 처분하고 대출 갚을 거 남아있으면 그거 갚아도 충분히 남는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매수 수요가 나와줘야 돼요. 한국은 지금까지는 매수 수요가 계속 증가했죠. 당연히 이 논리가 맞았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경제활동 인구도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 15년, 20년 지났을 때 자,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내가 집을 사는 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맞아. 응? 근데 문제는 지금 주택을 구입한 내가 15년, 20년 갚아가는 그 관점에서 20년 정도 뒤에 집을 팔려고 할때 과연 그 주택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애들 교육시키고 열심히 돈 투자하고 근데 지금까지 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하고 뭐 하고 성공 방정식이 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었죠. 근데 가까운 시점에 이제 뭔가 이상한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학 나오면 다 펜떼 굴리는 거 아니에요? 대학 나오면 다 좋은 일자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너무 당연한 방정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성립을 안 해. 제가 그래도 지방에 직어고 국립대 나왔는데요. 지방에서는 그래도 1위 대학 나왔는데 지방에서
제대로 펜때 굴리는 제일 좋은 기업에 못 들어가. 심지어 걔들도 수도권이나 아니면 경력직으로 쓰러 데려갔었어. 그러니까 야 옛날 같으면 내가 당연히 직업국인데 부산대 경북대면 적어도 부산과 경북에서 최고 좋은 기업에 공기업이나 이런 데 내가 딱 들어가야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꽤 괜찮은 기업 들어가야지 이게 성공 방정식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근데 이제는 애매하죠 부산대 경북대 나왔다라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고 돈 걱정 없이 연봉 계속 올라가는 그런 대기업의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지기가 확신이 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왔다라고 해서 현재부터 미래가 이제 또 똑같이 된다라면 똑같이 행동하겠죠. 근데 가까운 시점에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것과 다른 현상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에서 결혼 감소, 출산 감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예 도전하지 않는 노력이 생기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도전하지 않는 게 노력이 맞아요. 도전하는 게 노력이 아니죠. 왜? 그저 기성세대가 가라고 하는 걸 그냥 따라간 것 뿐이지 그게 노력이 아니잖아. 다른 길로 가려고 한 노력이 없잖아. 근데 그걸 다른 길로 간 대한민국에서 지금 탕핑은 다른 길로 가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입장에서 야 부모가 하라는 대로 사회가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게 맞아? 가도 돼? 라는 것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자의식이 깨어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계속 취소 가능한가? 아니 내가 집을 사는 건 가능한데 내가 50년 대출받아 사는 건 가능한데 그럼 내가 20년 30년 뒤에 팔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산 가격보다 한 두 배 세 배 이상 지금처럼 팔 수 있나? 내가 노인들을 지금 떠받치고 세금 많이 내고 버틸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서 은퇴하고 이제 나 역시도 젊은이들에게 네 기대고 살아가야 될 때 얘들이 나를 떠받칠 수 있나? 내 아이를 교육시켰을 때 대학 나오고 뭘 하고 했을 때 얘들이 별 생각 없이 지금처럼 혹은 얼마 전까지처럼 안정적으로 뭘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에서 결국 젊은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실제로 첫 번째는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젊은이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은 예전에도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불확실성을 젊은이들이 이제 각성하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높으신 분들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저 젊은이들을 구석으로 몰고 양몰이 하듯이 몰아가면 얘들이 또 다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른들과 뭐 기성세대와의 어떤 약간의 그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유리하냐 응? 양몰이 해봤자 그쪽으로 가지 않는 양과 계속 그쪽으로 몰아야 되는 주인 문제는 시간상으로 보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리하죠 걔들이야 뭐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시간은 자기들 편이고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는 결혼하지 말고 결혼 일단 한 5년 10년 늦춰보자 그게 당연히 집도 사지 말고 일단 이거 돈 많이 벌지 말고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일단 한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수록 뭐다 한 달이 나는 건 그 높으신 분들 혹은 어른들 혹은 그분들 왜 그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시간이 자기 편이 맞아요.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결혼 적령기가 30대 중반이라고 할 때 남자들이야 그냥 어차피 늦었는데 놔버리자. 그냥 편하게 탕핑으로 살자.
결혼 한 10년 뒤에 국제 결혼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앞에 영상을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제 결혼도 이제 베트남이 한 10년 초중반 뒤면 굉장히 성장한 국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네요. 여튼 결국은 시간상으로 보면 젊은이들 편이고, 근데 어른들은 시간이 없고 그분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재촉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다. 결국은 중요한 건 젊은이들에게 불확실성을 보여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왜 그렇게 파괴적으로 뭔가를 변화했을까? 버블을 붕괴시키고 구조를 대개혁했을까? 90년대에 그것들이. 그게 뭘까? 물론 그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르죠. 실제 진실은 뭘지.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80년대까지 버블이 팽창하고 그분들, 일본에서 여성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상향운을 원하고 반대로 남자들은 이제 결혼이 힘들어지고 그나마 국제결혼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미혼의 증가, 그 다음 놔버리고, 자 그런 것들이 나왔던 80년대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 일본이 법을 붕괴시키고 구조를 개혁하고 결국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철도회사 구조개혁하고 연금, 그 다음 사회 전반적인 금융이나 구조를 다 바꿨어.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 수많은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더 이상 이 구조를 떠받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물론 떠받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전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던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했던 이 것은, 그래 미안하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 불확실하니까 놔버리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다, 너희들이 불확실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연금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연금이 부담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연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뭐 계속 몰아가다가 또 한번 바꾸고 몰아가다 바꾸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이제 이게 사실상 구조랑 연동이 되어서 누가 뭐 크게 뭘 책임을 질 필요 없이 그냥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뭐 TV 수신료나 전기요금이나 뭐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게 결국 현재 쓰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내고 쓰면 내고 그 구조죠. 근데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그걸 미래 세대에게 다 떠넘겨놨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80년대에 느꼈던 감정이 딱 지금이야. 야 이게 지속 가능해? 야 대중교통요금 미래에게 계속 떠넘기고 이게 가능해? 금융권에서 저렇게 부동산 법을 계속 올리고 저게 가능해? 우리가 저걸 살 수는 있지만 저걸 샀을 때 다음 세대는 저걸 비싸게 또 사죠? 연금 가능해? 고용구조나 이게 가능해? 80년대 젊은이들이 느꼈던 게 일본에서 다 결국 이거였던 거야. 이 불확실함. 이 불확실해서 젊은이들이 선택한 건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가 뭔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응한 거야.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결혼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지출 줄이고 활동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결국 그렇게 한 게 일본의 젊은이들의 선택이었고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일본이 선택을 했던 거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이 불안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면 좋다, 우리가 구조를 바꿔줄게. 불안한 미래를 불확실하지 않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수면 위로 올리고 구조가 바뀌고 부동산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만들고 금융구조를 대개혁하고 연금구조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하고 TV수신료 현재 세대들이 내게 하고 대중교통 철도 구조 다 바꾸고 그 수많은 부채들 다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딱딱딱딱 객관적으로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에서 즉시 내도록 하고, 일본의 구조 전체가 바뀐 거야.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일본은,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뭐냐, 자 부담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서 변화가 된 건 바로
불확실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이 없어지면서 일본인들은 그저 현실에서 욕심 많이 안 내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건 가능하겠다라는 걸 젊은이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뭘 해요? 다시 예전처럼 27세, 28세 기준으로 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가정 꾸리고 대출받아 집을 사고 세금 열심히 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으니까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2대 정도야. 물론 일본도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1.2대 정도야.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그 불확실함을 계속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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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제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이제 묻고 있는 거야. 이거 가능해요? 이게 지속 가능해요?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미래 세대는 어때요? 우리가 당신들을 떠받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위치가 됐을 때 미래 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떠받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지금 답을 안 해. 그리고 그 물음도 누구도 못 던져. 왜? 그러니까 국회에 젊은이들이 없잖아. 국회에 지금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도 다 바지사장들, 기성세대의 바지사장들,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젊은이들이 지금 불확실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대한민국 전체에게 해주는 이들이 없어. 그 젊은 남성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정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젊은이들의 지금 불확실한 불안한 그 마음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공청회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미래를 길게 잡고 가도 됩니까? 이거 지속 가능해요? 우리도 뭔가 미래 똑같이 지금 이렇게 당신들이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도 받아먹을 수 있습니까? 까놓고 그 질문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근데 그걸 지금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답답한 거야. 답답한데 대변해주는 구조도 없고 대변자들도 없어. 그저 그런 애들이 뭐 이제 사실은 팬코 같은 데서 뭐 이준석을 지지한다든지 어떤 성향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에서 크게 있진 않아.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수많은 답답한 젊은이들이 탕평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중국과도 똑같은 거야. 중국도 구조상으로는 이미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거기에서 일본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 아, 중국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놔버린 사람이 굉장히 증가했고 실제 이 탕핑은 그 등록되어 있는 그 사전 뭐죠? 옥스퍼드 사전인가? 그 사전의 내용으로 본다면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현상, 사회 현상. 그러니까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중국의 젊은이들, 그중에서 특히 젊은 남성들이 더 이상 미래에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면서 놔버리는 현상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도 사실은 야, 중국의 구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야. 젊은 얘들? 계속 밀어붙이면 뭐 결혼하고 뭐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버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단 말이야. 중국도 역시 그 정치 구조가 있고 거기에서 특정 결혼 시기가 있고 그런 건 우리보다 더 잘할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시간이 무한하진 않은데 지금 젊은이들은 점점 나와버리고 탕평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선택지가 하나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어? 결국은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걸 하라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대놓고 해버렸죠. 그게 아마 이게 아닌가. 결국 시간은 유한한데 네. 남자들은 이미 탕핑을 해버렸고 남자들이 근데 중국의 구조에서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정치 구조상 대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치가 이미 나와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젊은 남성들의 집단 지성이 그 행동,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끌어낸 거야. 정치권의 변화를.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구조 속에서 오히려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행동을 해버린 거야. 저 행동은 솔직히 누가 봐도 젊은 남성을 위한 행동이거든. 우리의 문제가 이거죠. 우리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정치가 민주적이야. 그렇게 민주적이니까 어떻게 된다? 아직도 젊은 남성들을
목소리 대변해주지 않고 있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미 무언의 행동을 많이 했어. 그게 0.7대야. 지금 0.7대, 0.6대로 무너지려고 말까 하고 있는 0.7대까지 무너진 이 저출산이 사실은 젊은 남성들의 무언의 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나 대한민국의 국가는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 여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왔고 젊은 남자들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은 탕핑하고 나버리고 이 국가를 위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적어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무언의 행동이 나온 거야.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객관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상하죠. 즉 중국은 젊은 남성들의 행동이 탕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객관화가 됐어.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한국의 단어로 뭔가로 객관화가 되거나 전 그건 괜찮다고 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무출산계열이나 타조선계열 같은 데서 아마 이 젊은 남성들의 나버리는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긍정적이면서도 뭔가 정답 같은 개쩌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탕핑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객관화된 단어가 제 생각에는 멀지 않아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서 객관화가 되면 이제 국가에서 젊은 남성들의 생각이 전체가 다 변화하는 거야. 단어는 무서워요.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왜 굉장히 선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문장이 아니고 단어예요. 그 짧으면서도 함축된 단어가 인간의 행동을 바꿔요. 좌파들이 항상 집중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아마 한국에서도 멀지 않아 그런 현상이 그 단어, 대변되는 탕핑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나오면 이제 국가는 대전환, 사실상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때도 정치가 모른 척하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젊은이들이 거부하고 있다. 근데 이 집단의 거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객관적인 단어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아직은 우왕좌왕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멀지 않아서 그 객관적인 단어는 나올 것이고 아마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을 경험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기성세대 한 명으로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한 나조차, 나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미래가 걱정되고 불확실한데 이제 막 사회로 나오는 젊은이들은 너무 불확실해, 미래가. 그러니까 얘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감사합니다.